자, 1번. 다음 중 랜 장비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연결 장비는, 자, 네트워크 계층의 연결 장비는 3계층이죠. 라우터가 되죠. 브릿지는 2계층이라고 하죠. 리피터 1계층입니다. 허브 1계층입니다. 자, 2번 OSI 7계층과 TCP/IP 프로토콜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은 OSI 7, TCP/IP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 7계층이 뭐예요? 응용계층. 6계층은 세션. 아, 이게 프리젠테이션. 요거는 세션. 이건 트랜스포트. 요건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맞아요? 자, 그러면 1번 OSI 모델은 7계층으로 TCP/IP 4계층. 하나, 둘, 셋, 넷. 1번 맞았어. 2번. TCP/IP 프로토콜 계층 구조는 OSI 모델 계층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지? 3번. TCP/IP. 그러니까 TCP는 OSI 참조 모델. TCP가 OSI 참조 모델. 이게 네트워크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4번 TCP/IP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듈보다 먼저 개발됐다. 이게 먼저 개발이 됐어요. 실제 쓰이는 거고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활용되는 거다. 정답 3번. 3번 IP 버전 4의 시크레스 네트워크를 26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각 서브넷에는 4, 5개의 호스트를 연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서브넷 구성하기 위한 서브넷 매스크 값은, 그러면은, 자, 26개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28개야. 그지?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그러면 28개를 만족할 수 있는 거는 32. 2의 5승.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났지. 그러니까 서브넷이라고 함은 자, 시크레스는 어디까지가? 시크레스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여기가 호스트 아이디인데 서브넷을 하겠다 함은 여기를 들어가서 더 네트워크 주소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남았어요?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아 여덟 개니까. 그러면 이거 해봐. 1, 2, 4, 8, 16, 32, 64, 128.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1이 되면 얼마야? 255지, 그지?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요것만 빼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빼? 그럼 얼마야? 248이야? 여기 다 1이니까, 25. 2, 5, 여기가 원래는 0에 썼는데 서브네팅에서 여기까지 파고 들어갔다는 거니까 2, 4, 8이 되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호스트가 여기가 이제 되는 거죠. 정답 4번이지?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서브네팅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자, 4번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하는 게 뭐예요?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다 하는 거는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다 하는 거는 바로 게이트웨이. 우리말로는 이제 관문국 정도 번역이 될까? 정답 4번. 5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번. 범 세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전송 네트워크를 실현해주는 광통신 전송 시스템 표준화가 목적이다. 맞네요. 기본이 되는 최저 다중화 단위인 OC1의 전송 속도는 51.84. 그럼 벌써 답이 딱 나왔다. 그지? 여기 9, 여기 90바이트.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얼마? 125. 그러면 이제 OC1의 전송 속도는 얼마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25 마이크로세크에다가 9 곱하기 90 곱하기 8 비트 51.84 메가 bps. 알겠어?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소넷. 맞아요? SDH는 9, 90. 여기는 9 똑같은데 여기가 270바이트야. 그래서 STM1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155.52 메가 bps.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정답은 소넷이야. 그러니까 요거에 몇 배가 되는 거니? 3배가 되지. 우리가 이제 90, 90, 90, 3배니까. 응? 가볍게. 자, 6번.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외부 영향을 많이 받지만 광대 역성이 가능하다. 자, 마이크로웨이브는요. 여러분들 한번 봐요. 빔이 어떻게 나가죠? 빔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 응? 그 외부 영향에 당연한 거야. 빔이 이렇게 나가니까. 만약에 빔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사방, 팔방 영향 다 받는 거지. 근데 얘는 여기서 오는 것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2번 예민한 지향성. 이게 예민한 지향성 가진 고이득 안테나 맞고, 이득이라는 건 얼마나 지향성이 예민한가의 정도니까. 3번 안정된 전파 특성을 가지니까 TV 중계도 하는 거야. 4번 FM 개선도 크게 할 수 있어. 잡음 영향 안 받으니까. 7번 다음 중 네트워크 대역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동적으로 IP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DHCP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라. 유동 IP, 유동 IP, 유동 IP, 고정 IP. 자, 유동이지? 필요할 때 줄게. 이런 거야. 항시 주는 건 아니지. IP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 쓰고 싶으면 얘기해. 줄게. 이게 DHCP야. 가볍게 하자고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누군가는 주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서버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받아가는 역할을 하는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클라이언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다음에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애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야, 그러면 뭐 에이전트는 해당이 없지. 에이전트는 뭐를 대리한다는 의미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은 해당이 없다. 릴레이지, 릴레이. 8번 허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허브는 1계층 인터커넥션 장비예요. 1번 근거리 통신망의 단말 장치를 접속하는 장치이다. 1번이네, 그지? 여러분 허브에다가 뭐 껴서 이렇게 하잖아. 1번이네요. 3번은 왜 틀렸어? 2계층이 아니야, 1계층이야. 4번은 왜 틀렸어? 아날로그? 아니야, 디지털이지. 되겠어?
그다음에 2번은 왜 틀렸어? 뭐 다중경로 제어하는 건 아니잖아. 9번 다음 IT/OT 권고안 시리즈 중 축척 프로그램 제어식 교환 프로그램 언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야, 이거 뭐 너무 깊이 얘기했구만. I는 뭐예요? 통합 서비스 디지털망에 대한 거야. Q는 스위칭과 신호에 대한 거야. P는 전화 전송의 품질에 대한 거야. 폰. Z가 바로 뭐죠? 프로그램 언어에 관계된 거다. 정답은 4번. 10번, 라우팅의 루핑 문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라우팅 정보가 들어온 곳으로는 같은 라우팅 정보를 내보내지 않는 방법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이건 그다 답이 거기 있네. 뭐야 이걸 스프릿 호라이즌이라 그러지? 정답 2번. 11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 제어 절차 단계 중 옳은 것은 뭡니까? 자, 쉽게 이렇게 있어. 자, 이거 두 개를 하고 싶대요. 그럼 일단 맨 먼저 자, 물리적으로 일단 연결이 돼야 되겠지. 응?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지. 이거를 해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면은 너 나랑 통신할래? 하는 논리적. 이게 바로 데이터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정보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내가 정보를 다 보내면은 거꾸로 해제를 해야 되는 거야. 응? 거꾸로 절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뭐야? 3번이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것 같다. 꼭좀 체크를 하세요. 자, 12번 SNMP에서 네트워크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는 요소는 뭡니까?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있고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지금 상태 감시하는 요소는 요거네요, 그지? 정답은 에이젠이라 그러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니?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라우터나 뭐 스위치나 이런 장비들의 상태를 감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지? SNMP라 그러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볍게 하자고 내가 얘기했어. 이거 뭐 심오하게 하면 끝도 없어. 13번. 다음 중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가입자 관리를 책임지는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 저장. 할수 있어야 되겠지. 저장 장치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레지스터라 그러지 않아? 어? 위치는 뭐야, 그럼? 응? 위치. 위치. 맞아요. 응? 그래서 앞에 이제 여기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 그래서 초점을 따서 HLR 정답.
1번이 됩니다. 14. 다음 중 IP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로 표시된 11111255500 이게 이제 서브넷 매스크고 요게 IP 주소예요. 자, 요거를 이제 그 사이더라고 얘기하지. 자, 사이더. 이게 뭐예요? 클래스가 이게 무슨 클래스지? 이거 B 클래스지. 응? 이거 클래스를 리스하겠다 하는 거예요. 라우트. 그러니까 A, B, C, D 이런 거 무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의 개수가 8개.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만약에 표시해 보면 1111/ 하고 1의 개수가 16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사이드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어? 그럼 만약에 시크레스는 어떻게 되니? 이게 시크레스야? 그러면 시크레스로 표시하면은 여기는 24가 되겠지. 가능해. 그러면 여기가 서브레팅을 해서 128이 됐다. 그러면 사이드로 표시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 25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 자, 이제 어렵지 않아. 15번. 다음 중 ATM 셀 헤더를 구성하는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ATM 셀은 여러분들 몇 바이트라고? 5바이트 헤더가 있고, 48바이트의 페이로드가 있어. 그래서 총 53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알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이네. 1번 PT, 페이로드에 실린 정보의 종류. 너 뭐다 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 VPI, 셀이 속한 가상 경로. 그래서 Virtual Fast ID다. 맞아. CLP, 망 폭주 시 셀이 폐기될 우선순위 여기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이 이렇게 혼잡하고 폭주가 되면은 안 보내도 될 거, 꼭 보내야 될 거,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게 있어. 그거를 CLP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오류 검사를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지? 오류 검사하는 거. HEC라 그러는데, HEC. 헤더 자체 유무, 오류 유무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맞고, 해밍 코드가 아니라 뭘 쓴다? CRC를 쓴다. 해밍은 뭐야? 오류 정정할 때 쓰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검출만 할 때 쓰는 거는 CRC를 많이 써요. 16번 10 베이스 5. 자, 그럼 1번 전송 매체가 꼬임선이다. 트위스트 페어 UTP. 그러면은 알겠어? 여기는 500메타, 여기는 10메가, 여기는 베이스밴드 전송, 이런 의미지? 그러면은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트위스트 페어가 아니죠. 이건 뭐지? 동축이지? 1번 틀렸어. 2번, 어? 2번 맞았어. 3번 틀렸어. 500메타야. 4번? 베이스밴드지 브로드밴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요 뭐예요? 2번인가요? 정리돼. 이게 베이스밴드 전송이라고, 브로드밴드 전송이 아니고. 응? 이건 라인 코딩을 했다는 거지. DSU 같은 걸로 모뎀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17번
다음 중 데이터 버스트를 송신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간 대역의 사용을 요구하여 사전에 시간 대역 사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약했다는 거 아니야? 리저브됐다는 거야. 리저브됐다. 지정된 시간 대역으로 버스트 송신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예약할 때 하는 리저브드. R자가 붙으면 되겠다. 응? 정답은 4번이겠지? 4번.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18번. 인터넷 네트워크 자율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AS, 그러니까 요 하나가 AS. 그러니까 이제 내부지, 내부. 자, 1번. 내부에서 사용하게 될 라우팅 프로토콜을 IGP. 그렇겠지? IGP. 요거에 반대되는 거는 EGP. 외부에서 쓰는 거지. 여기에 주로 쓰이는 게 소규모는 RIP, 대규모는 OSPF. 이렇게 착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되겠어?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지. 나머지는 뭐 틀렸어. 자, 19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시티에 ICT를 접목하면은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당되지 않는 거 얘기를 했으니까 1번.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건설 정보통신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진흥화된 시설이다. 1번은요, 정의를 얘기한 거니까 맞습니다. 3번. 초연결 지능통신망 맞습니다. 4번. 도시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시설의 기반, 이거 기반시설이래. 기반. 알겠어? 기반. 통합운용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건데 4번은 통합운용센터가 들어갔지. 그런데 3번은 뭐야? 도시정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뭐야? 기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그지? 정답 3번. 20번.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다음 중 버추얼 랜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여기 하나에 여러분들이 스위치라고 가정하면은 이 스위치에 여러분들이 뭐 이 포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버추얼 가상 랜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이제 버추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뭐 IP 주소 이용하는 거 있겠지. 이거 3계층이니까. 그치. 응? 그 다음에 맥 주소 이용하는 게 있겠지. 이거 2계층이니까. 이해돼? 그 4계층은 뭐니 그럼? 4계층은 포트라 그러니? 응?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가상의 랜을 만들 수 있다. 알겠어? 1번. 2번이 틀렸네, 그지? 2번에 LLC는 Logical Link Control의 준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맥으로 해야 되겠어. 자, 정답 2번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응?